까다로운 구리가죽 입맛을 확실하게 책임진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챙겨주는 우리집 밥상의 구세주. 오늘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정미경. 가장 보람있게 느껴질 때는 제가 만든 새로운 레시피가 정말 제가 먹어봐도 맛있을 때, 그리고 실제 드셔보신 분들이 다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다고 할 때, 제가 원하는 바로 그런 맛있으면서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요리인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가장 기쁘죠. 푸짐한 밥상으로 마음까지 풍족해진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상 노하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잠보다 그리고 또 보약보다 더 좋은 게 아주 맛깔난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네. 요리가 저희를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네. 오늘 삼겹살 이용해서 삼겹살 간장조림하고요. 그다음에 멸치를 오늘 아몬드를 넣고 네. 아몬드 멸치볶음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야, 벌써 아주 네. 식탁이 풍성해지고 아주 든든하네요. 네. 네. 삼겹살 간장조림 그리고 아몬드 멸치볶음이 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기름기를 쏙 뺀 담백한 삼겹살에 짭조름한 간장 소스가 맛깔나게 된 삼겹살 간장 조림과 고소한 아몬드와 짭짤한 멸치의 환상적인 궁합, 명실공히 영양 반찬 아몬드 멸치볶음. 재료 살펴볼까요? 삼겹살 간장조림 재료는 삼겹살, 대파, 깻잎, 생강, 홍고추. 향신료 재료는 대파잎, 마늘, 생강, 청주, 통후추. 간장소스 재료는 간장, 설탕, 청주, 물엿. 아몬드 멸치볶음 재료는 잔멸치, 편선 아몬드, 통깨, 물엿, 다진 마늘, 맛술, 설탕, 간장, 참기름,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삼겹살 간장조림과 아몬드 멸치볶음. 재료 준비 끝! 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을 네. 간장조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기를 네. 한번 삶아서 구워서 조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삼겹살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가 높아서 네. 기름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름을 최대한 빼면서도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고기는 덩어리로 준비를 해주시고 네.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때 끓는 물이 아니라 찬물에 넣으면 고기 네. 맛성분이 바깥으로 빠지지만 네. 끓는 물에 넣으면 들어가자마자 겉이렇게 익으면서 네. 막이 형성이 돼서 안에 있는 맛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끓는 물에 꼭 넣어주시고 네. 이때 이제 다시 물이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물이 다시 끓으면 이제 냄새가 발생을 할 때 파 잎도 넣어주시고 이게 파 잎을 넣기도 하고 뿌리를 네. 넣을 때도 있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은 이제 파 잎 속에는 네. 그 유황 성분이 있는데 네. 그 유황 성분이 휘발성을 가져요. 네. 그래서 자기 혼자 그 냄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냄새가 날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냄새도 같이 나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 잎이 네.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익혀주시는 거예요. 이제 고기 익는 동안에 네. 제가 다른 재료를 좀 준비해 보도록 자, 할게요. 자,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자, 요 재료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파를 채를 썰어서 사용을 할 건데요. 네. 일단 파는 이제 흰 부분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네. 한 이렇게 한 5, 6cm 정도 되도록 등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반으로 가르시면 여기 제일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심이 있죠. 요거는 네. 빼시고 네. 이거는 빼고 나서 네. 나머지 파는 이렇게 엎어놓고 채를 썰어주시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하면 얇게 아주 예쁘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곱게 썰면 썰수록 네. 좀 섬세하고 예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썰어서 찬물에 이것도 이제 담궈 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미리 좀 해놓은 거랑 같이 섞어 봤고요. 파채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생강은 납작하게 썰어서 네. 요 중에 이제 한 두 쪽, 세 쪽 정도는 네. 나중에 이제 양념장에 같이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네. 요거는 곱게 요것도 채를 썰어주세요. 그것도 나중에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네, 위에 살짝만 네. 좀 얹어줄 건데요. 네. 고기 이제 잡내를 좀 막아주니까. 네. 자, 요렇게 일단 네. 좀 준비를 해놓고 제가 이제 양념장을 네. 졸여서 고기를 이제 구운 다음에 한 번 더 졸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네. 양념장은 간장입니다. 간장이 네네. 이제 주재료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간장, 설탕, 술, 물엿이거든요. 네. 뭐 술은 청주나 아니면 소주 네.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네. 요거 한꺼번에 제가 좀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간장. 네. 설탕. 네. 아주 달콤짭조름한 그런 저, 삼겹살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익숙한 양념이기 때문에요. 네. 또 이제 삼겹살이 주는 또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네. 같이 어우러져서 남녀노소 정말 다 좋아하는 맛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설탕이 녹도록 양념을 좀 잘 섞어두고. 자, 잘 섞어서 네.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기가 다 익었나 보러 갈까요? 네. 자, 고기 지금 펄펄펄펄펄 끓고 있는데요. 네, 야. 근데 사실 이제 고기를 익히는 네. 동안에는 가능하면 익을 때까지는 뚜껑을 열어두시고요. 네. 그래야 이제 냄새가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익히고 싶을 때는 네. 다 익은 후에는 좀 닫아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고기가 익는 동안에는 계속 좀 뚜껑을 열어두세요. 네. 그 돼지고기는 아무래도 잡냄새를 잘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이제 요거를 제가 가지고 가서. 네. 그럼 썰어볼까요? 네, 썰어주는데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좀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진짜 뜨거우니까. 요 한 1.5cm 네. 정도 두께가 되도록. 아, 저는 이 삼겹살을 이렇게 네. 삶아내면 네. 참 부드러워서 더 좋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삶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기는 한데 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제 구워 먹는 것보다 네. 왠지 삶아서 먹으면 기름이 더 잘 빠진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물이 100도까지 끓잖아요. 네. 근데 기름은 200도 이상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름이 용해되는 거는 네. 기름에 구웠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네.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네. 한번 이렇게 삶으면서도 기름이 많이 빠지지만 네. 이걸 한번 더 구워주게 되면 네. 한 번 더 기름을 이제 빼는 효과를 보는 거죠. 아, 기름을 두 번 빼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네. 팬에다가 이제 구워서. 자, 다시 한번 네. 구워 가보겠습니다. 네. 자, 팬에 불을 올리고. 네. 이제 돌려가면서. 네. 이거 이제 그냥 한꺼번에 같이 넣을까봐요. 다 넣어버릴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넣어서. 근데 이게 저는 네. 이렇게 삶고 다시 굽고 하면 네. 그 삼겹살의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네. 해서 구우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네. 제일 중요한 건 기름을 한번 빼는 거지만요. 네. 그 다음에 더 얻을 수 있는 효과 뭐냐면 네. 보통 고기가 가지고 있는 누린내 냄새는 네. 날고기에서는 나지 않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생고기가 냄새 나는 고기인 줄 알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고기에서는 냄새가 안 나고 익으면서 발생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익으면서 아까 물 끓일 때도 익히면서 거기에다가 네. 냄새 제거하는 재료들을 넣은 이유가 네. 익을 때 냄새가 발생하니까 그때 넣어야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익히면 네? 또 익히면서 혹시 덜 빠진 냄새가 있다면 지금 한 번 더 날려주는 효과를 좋은 볼 수가 맛만 있어요. 남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름도 빼주고 지금 아까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이 마른 팬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우면서 계속 기름이 배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삶으면서는 나오지 못했던 네. 기름이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배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네. 겉이 이제 이렇게 노릇노릇한 느낌이 나면서 기름이 한번 빠질 수 있는 정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기름을 한번 빼면 네. 나중에 양념이 겉으로 이렇게 좀 묻혀지게 되면서 네. 조금 더 짙은 색깔이 나서 더 맛있어 보여요. 아, 시각적으로. 뭐, 네. 이게 여러 가지 참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네. 하면. 그래서 앞뒤가 다 이렇게 노릇한 상태가 될 때까지 네. 이제 구워주시는 거예요.